보자. 이상하다, 그치? 자면서 너에게 편지를 써. 자면서 너에게 편지를 써. 자면서 나는 사랑을 해. 창밖에 잠수교가 나는 잠을 자. 이상하다, 그치? 자면서 너에게 편지를 써. 정말 이상하지? 자면서 나는 사랑을 해. 이상하다, 그치? 아, 이번은 85 봄에 아주 그 새로운 신선한 신곡을 발표하신 분으로 오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최초로 헤비메탈 사운드를 선보이는 분이죠. 아, 이분은 물론 많은 해외 공연에서도 화제거리를 많이 몰고 오셨지만 네. 오늘은 지쇼의 전에서 새로운 신곡을 발표하는 화제의 가수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에게 최초로 헤비메탈 사운드가 무엇인가를 보여줄 조용필! 조용필 씨! 만드는
85 봄 가요계 화제 총집합 마지막 화제 가수 조용필 씨의 노래였습니다. 네. 아, 저게 바로 헤비메탈 사운드입니까? 굉장히 경쾌한 리듬, 락에 가까우네요. 네, 아주 좋은 곡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신곡을 발표하셨는데도 또 요즘 신곡을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아, 이번 7집은 이제 그 젊은 층들을 위해서 만들었고요. 네, 이게 바로 그 7집인데 예. 조용필 7집 뭐 이렇게 해서 뭐 사진도 수상한 사진이 많이 들어와 열창하는 모습이 지금 자켓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아니 이거 만드시자마자 또 새로운 노래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해서 이미 들어갔습니다. 근데 어떤 곡입니까? 그런 6월 초에 나오는데 네. 중장년층을 위해서 네. 아, 이번엔 젊은이들 네. 그리고 트로트라든가 아, 곧 나올 또 디스크는 중장년층을 위한 예. 디스크 1년에 이제 두 장씩 내는 거죠. 1년에 두 장씩 네. 네. 자, 이렇게 한꺼번에 두 장의 새로운 디스크를 발표하는 것도 지 가요계는 처음인 일이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네. 저 말까지 더듬습니다 지금. 네, 조금 전에 우리 저 조용필 씨 신인 가수들 노래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습니다. 어떠셨어요 기분이? 아주 그 노래도 잘하고요. 좋죠? 또 음악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자, 우리 조용필 씨 물론 해외 공연도 올해도 또 많이 하셔야겠지만 네. 뭐 금년에 계획이 또 있으시다면? 올해는 이제 국내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요. 국내 활동에 예. 역점을 두시겠다. 예. 네. 네, 앞으로 좋은 노래, 네. 좋은 곡 좀 많이 발표해 주세요. 오늘 네. 시간이 좀 짧아서 긴 얘기를 못 나누는 게 아쉽습니다. 네. 아, 노래 한 곡 더 부탁드렸으면 좋겠는데. 무슨 노래 들꽃, 준비하셨어요? 들꽃. 네. 들꽃 신곡입니다. 조용필 씨께 부탁드려요. 들꽃.